지금 보시는 것은 데르벤트로 성대에 입성하는 표트르 1세라는 그림입니다. 1722년 르네 앙투안 레오미르가 야금술 분야의 저작을 발표하여 철을 강철화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부활절에 네덜란드의 항해가 야코프 로허베인이 섬을 발견하여 부활절이라는 말을 따서 이스터 섬이라 명명했습니다. 대북방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나서 표트르는 남동쪽 다게스탄 해안으로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그는 인도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명한 실크로드가 중동이 아니라 러시아로 뚫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8월 23일 데르벤트, 표트르의 나이 50세. 군대가 카스피해 서쪽 해안을 따라 움직이면서 저항 세력과 맞닥뜨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란족의 국가가 내부의 불화로 거의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데르벤트를 다스리던 이맘 쿨리 유즈바시 부테수가 기꺼이 러시아 신민의 지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데르벤트의 주민들은 성 입구에서 표트르를 맞으며 성의 열쇠를 표트르에게 바쳤습니다. 러시아군이 음악을 울리며 길을 휘날리며 입성했습니다. 표트르가 말을 타고 궁정검을 빼어들고 척탄병 대대를 앞서 들어갔습니다. 표트르와 함께한 것이 전 몰다비아 군주 칸테미르로서 그는 이 원정에서 표트르의 통역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년 후 러시아는 라슈트시와 바쿠시를 점령했고 그 후에는 페르시아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 카스피아의 모든 영토들이 러시아로 복속되었습니다. 데르벤트 점령이라는 원작 그림이 니콜라이 카라진이 그린 것이었는데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표트르 대제 생애 30장면 2022 전시 프로젝트를 위해 하미드 사브쿠예브가 그린 그림입니다.